국내 주식시장 상장 기업 전체의 시가총액의 86%가량이 수도권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올해 1월에서 7월 월말 평균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2,430조 9,547억 원 중 86.2%인 2,096조 4,052억 원을 수도권 기업이 차지했습니다. 반면 비수도권 기업의 시가총액은 334조 5,494억 원으로 전체의 13.7%에 그쳤습니다. 수도권 상장사의 시가총액 비중은 2019년부터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은 수도권 집중화가 지속되면 지역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성장 동력조차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